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저는 지금 밤늦은 시각 조용히 홀로 앉아 국민 여러분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경북 안동 산골에서 태어나 우여곡절 끝에 과분하게도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오직 민생입니다.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쏟겠습니다. 민생, 경제 모두 주름살이 활짝 펴지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격화되는 세계 열강의 각축 속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주역이 아닌 현재의 주역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 편지에 첨부된 파일에는 저의 공약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질지가 궁금하시면 이 편지를 5년 후에 다시 열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다시 평가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민년 새해 가족 모두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올립니다.